울진해양경찰서는 2월 1일부터 연중 대국민 맞춤형 해상순찰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국민 맞춤형 해상순찰은 울진해양경찰서가 정부 혁신 실행계획 중 하나인 대국민 참여 맞춤형 해상순찰 서비스 시행의 일환으로 국민이 원하는 순찰 장소와 시간을 신청받아 울진군 관내 치안 여건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순찰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 참여형 순찰 방식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울진해양경찰서 홈페이지 해상순찰 신청 게시판과 각 관할 파출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일주일 이내 검토를 한 후 순찰 대상 선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문자 및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대국민 맞춤형 해상 순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경 관계자는 일방적인 순찰 방식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맞춤형 해상 순찰로 개선하여 경찰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지역의 잠재적 해양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해경 소식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 해양수산업 종사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운명과 호흡하는 바다.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와 해일을 만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해양사고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해양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여러분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해양사고의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괜찮네. 네, 오늘 날씨 좋은데요. 그래, 운항이 좋아. 가자. 짱 못 잤다. 아, 왜 이렇게 피곤해. 선장님, 뭐 좀 보여요? 선장님. 어? 아, 졸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 잠깐 눈 감은 거야. 안 졸았어? 아이고, 일 좀 한번 해볼까? 야, 진석아. 예? 좀 추출하네. 뜨거운 국물에다 한 잔 어때? 에이, 그러다 취하면 어떡하려고요. 술은 집에서 드세요. 야야야, 한 잔은 괜찮아. 어? 한 잔 하자. 어? 야, 건배. 네. 선장님, 큰 배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 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신호 보내, 신호! 빨리! 예, 야! 예. 아이, 다쳐. 아, 이거 왜 이래?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실제로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대형선박이 아니라 낚시어선과 레저선 등 100톤 미만의 소형선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운항 중 놓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괜찮네. 네. 선장님, 뭐 좀 보여요? 선장님. 어? 아, 졸고 계시면 어떡해요. 기상점검과 입출항 신고까지 꼼꼼하게 점검하셨는데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선박 운항자의 피로는 개인의 건강 악화는 물론 해양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항해를 자제하고 출항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졸음 운항을 방지해야겠습니다. 추출하네. 뜨거운 국물에다 한 잔 어때? 에이, 그러다 취하면 어떡하려고요. 술은 집에서 드세요. 야야야, 한 잔은 괜찮아. 어? 한 잔 하자. 어? 운항 시 조심해야 할 점, 바로 음주 운항입니다. 최근 음주 상태의 선장이 이끄는 러시아 화물선이 광안대교와 충돌한 큰 사건도 있었죠.
자동차 운전과 같이 운항 중 음주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선장님, 큰 배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 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신호 보내, 신호, 빨리! 항해하는 선박 간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주변 선박에 가야 할 곳을 미리 알려야 좌초, 충돌, 전복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또한 음향, 발광 신호 등 항해 설비 정비 점검을 생활화하는 안전의식을 갖는다면 사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겠죠. 출항 전 입출항 신고하기, 기상예보 확인하기, 바다의 생명줄 구명조끼 착용하기, 프로펠러 점검하기, 무선 설비 확인하기, 선박 기관 점검하기, 화물 적재 후 꼼꼼히 고박하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출항 전 점검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항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안과 레이더 등으로 경계하기,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항해 당직 수행하기, 항해 법규 지키기, 안전 운항하기, 주변 선박이 접근할 때는 음향신호와 발광신호로 자신의 위치 알리기, 비상시 구조 요청하기, 해양정보 어플리케이션 해로드를 이용하는 것도 신속한 구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입항 중에는 주변 선박 파악하고 위험요소 확인하기, 앵커 체인 확인하기, 접안 안벽 확인하기 등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 운항해 주십시오. 안전 운항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만큼 안전해지는 바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다는 사고를 예방할 때 더 안전해집니다. 간단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사고 예방 수칙, 안전한 항해 시작입니다.